르네상스가 시작된 유럽의 문화 수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2002년부터 해마다 한국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엔 배우 송강호 씨와 이병헌 씨가 참석하면서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뜨거웠던 영화제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선 대기 행렬. 객석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열띤 환호를 받으며 영화 거미집의 김지훈 감독과 주연 배우 송강호 씨가 무대 위에 오릅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인들이 현지 관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많은 그 한국 그 영화 팬들, 드라마 팬들이 많이 생겨서 또 이제 거기에 또 그 더 좋은 작품들로 또 세계 영화를 또 드라마를 선도할 수 있는 영화를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배우 송강호 씨는 문화예술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피렌체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의 또 팬들이 한국 영화 또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른 막 어떤 엄청난 기다림 이런 것들을 이게 체감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잘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주연 배우 이병헌 씨도 피렌체를 찾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배우들의 방문 소식에 현지 취재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콘텐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한국에서 일하는 배우로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유달리 열정이 있고 또 소재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실험적이고 다양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이런 것들이 한국 영화의 어떤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 2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피렌체 한국영화제. 5일 동안 10편의 영화를 소개하던 작은 행사가 한류 열풍에 힘입어 어느덧 피렌체를 대표하는 문화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는 한국 장편영화 30편과 단편영화 56편이 관객을 맞았고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 웹툰과 영화음악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렸습니다. 단순히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화 관련된 뭐 웹툰 전시라든지 아니면은 또 영화 음악 콘서트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기획할 수 있었고. Allora io sono 10 anni e seguo il festival del cinema coreano. Mi piace un sacco e mi piace più che altro come viene sviluppato il tema della vendetta. 필름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한국을 알려지고 모든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저희 문화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관객 15,000여 명이 다녀간 한국영화제. 올해 시상식에선 영화 거미집이 피렌체 한국영화제 최고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